환경 공부하는 이들은 뭐 이런 사사무의 도리를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일체 세계 실지외이나 그래 어느 한 곳에서 몸만 그렇게 여러 그 어떤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잖아. 일체 세계 실지외이나 다 돌아다닌다. 일체 세계를 다 두루두루 돌아다닌대. 기심청정 무분별하니 그 마음은 텅 비어서 차별이 없으니 무분별이 없으니 차별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니 일념난사 여겨지로다. 한 생각 사이하기 어려운 그 힘이 이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생각이요 불가사의한 거요. 잠깐 한 생각이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조신대사가 잠깐 꿈꾸는 것만 불가사의한 이치가 아니고 우리도 매일매일 밤에 꿈꾸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아도 이 순간에도 충분히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지혜라. 어제 세간 불분별하며 모든 세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됩니다. 또 일체 법에 무망상하여 일체 법에 대해서 망상이 없어서 다른 헛된 생각이 없어서 수간 제법 이불치라. 비록 모든 법을 관찰하지만은 보긴 하지만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항구 중생 무소도로다. 항상 중생을 구제하지만은 구제하고 제도하지만은 제도하는 바가 없다. 제도해도 제도하는 바가 없다. 그게 이제 상이 없고 함이 없는 도리.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도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취할 것도 아니고 제도하되 제도함이 없는 이치. 그래야지 제도함이 있는 것은 그것은 또 그것은 사라질 수가 있고 시간이 가면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항상 제도하지만 제도하는 바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체 생은 유시 상이라 일체 생안이 오직 이 생각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이해하는 모든 세상은 오직 생각이야.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생각으로. 참 신기한 말이죠. 일체 세간은 유시상이라 오직 생각이다. 네 생각이 그럴 뿐이지 뭐. 그거 딱 맞는 말이야.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단호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생각하는 바가 전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려요. 맞고 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맞고 다 틀려. 오직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할 뿐이야.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말도 못하게 혼란스럽죠. 무슨 그 옛날 그 처음에 우리가 그6.25 때부터 무슨 뭐 온갖 뭐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뭐다 하는 그 왜한주의가 그렇게 많은지 그게 전부 그저 유시상이야. 오직 생각으로 잠깐 그냥 떠올라서 그렇게 할 뿐이지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무슨 보수니 진보니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 실체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거기도 뭐 보수도 무슨 뭐어또 여러 가지가 나눠지고 진보도 또 여러 가지가 나눠지고 그게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공부 좀한 불자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실체 없습니다. 그거 어떤 보수도 어떤 진보도 실체가 없습니다. 주의라는 것도 전부 생각이요. 무슨 주의, 무슨 주의 하는 것도. 일체 세간 유시상이라 어중종종 각 차별하니
그 가운데 가지가지 생각들이 각각 차별하니 그렇죠. 생각들이 얼마나 차별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화엄경의 한 구절에 대해서도 전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어중종종 각 차별하니 그 가운데 가지가지를 각각 차별하게 하니 지상경계 험차심일 하였다 그러는 상의 경계가 생각의 경계가 험하고 또한 깊어 험하고 또한 깊다는 말에 사람들이 각각 차별하니까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무슨 옛날에 무슨 소위 그 빨갱이가 흔하던 시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주의가 다르다고 그렇게 선을 꺼놓고 그렇게 고발하면 바로 사경으로 밀어넣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생각 아무 실체도 없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상황을 빚어내는 거예요. 참 우리 중생들 생각하면 어리석죠. 유현신통 이 구타리로다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신통을 나타내서 구제해서 벗어나게 하는도다. 지는 생각의 경계가 험차심이라 험하고 또한 깊은 것을 알아서 거기에서 신통을 나타내서 이 화엄경의 가르침 같은 이 진리의 가르침 같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줘서 그들을 구제하고 벗어나게 한다. 그래야 됩니다. 신통이 뭐 별 겁니까? 바로 그러한 이치를 참다운 이치를 깨우쳐 주는 거죠. 결국 참다운 이치를 통해서 벗어나야지. 그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은 벗어날 길이 없죠. 비어 환사 자절에 가야 비유컨대 요술쟁이가 자제력 요술쟁이들의 자제력과 자제한 힘과 같아서 보살 신변 여겨시라 보살의 신통 변화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신변 법계 급허공하여 몸이 법계와 저 허공계 드넓은 허공계 두루해서 수 중생심 미불견 이르다 중생심을 따라서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화엄경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고 또 근래 이제 그 화엄경 광고가 많이 돼가지고 곳곳에 뭐 법문께나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화엄경 가지고 법문하고 무슨 금강경 이야기 하더라도 화엄경 구절을 들먹거려야 그게 이제 애법 괜찮은 법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요즘 그렇게 상황이 많이 그렇게 그 달라졌어요. 내가 그 TV를 아주 열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그런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취임식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인사 말씀을 한다든지 법문을 하는데도 화엄경 구절을 한 구절 더 인용을 해야 그게 아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변 법계 허공계 법계와 허공계 몸이 가득해서 중생심을 따라서 그 이치를 다 보게 한다. 보지 아니함이었다. 능소 분별 이구리하며 능과 소 분별을 둘 다 함께 떠나며 그랬어요. 능은 뭡니까? 나요. 중안. 소는 객관. 너. 그렇습니다. 또 능이 마음이라면 소는 경계야. 일체 대상을 또 소라고 그러고 너와 나를 나눠서 이야기할 때는 능은 내가 되고 소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상대를 소라고 그러게 하는 그런 분별을 두 가지 다 함께 떠나서 염정 청정 무소취하며 염과 자병과 청정
잡대고 물들고 하는 것하고 청정한 것을 취한 바가 없으며 약전약해 지 실망하고 속박한 것이라든지 풀렸다고 해탈한 것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뜻입니다. 속박했거나 풀려났거나 간에 지혜가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속박됐든 해탈했든 간에 지혜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는 보여 중생나기로다. 좋은 말입니다. 다만 널리 중생들로 더불어 즐거움 중생들에게 즐거움 주기를 원한다. 중생들에게 즐거움 낙을 주기를 원한다. 안락주의를. 그래 이제 달마 스님이 그 중국에 와서 뭐 하신 이야기도 결국은 안심법문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거든요. 안심법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 중생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래 이제 그 뒤로 이제 제자들이 내가 괴로워서 찾아왔습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놔라.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괴로워하는 마음. 괴롭기는 괴로웠는데 괴로움의 그 실체는 없거든. 괴로워하는 마음의 실체는 없거든.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아서 내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편안하게 됐다. 다만 그렇게만 그 이야기했을 뿐이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게 실체가 없는 데서 그렇게 생각 따라서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괴로움이 실체가 없는 것을 괴롭다 하니까 그 괴로워하는 것을 내놔봐라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 그럼 끝난 거 아니냐. 네가 네 걸 찾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네인데 괴로움을 찾아서 그걸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참 기가 막힌 이치죠. 그래 마음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다는 보여 중생나기로다. 다만 중생들을 하여금 즐겁게 해주고자 하기를 원한다. 일체생은 유상역이라. 일체생은 오직 생각의 힘이다 말이야. 생각의 힘이다. 그렇죠. 전부 생각. 이지심무에하며 지혜로서 들어가면은 두려울 바가 없어. 마음에 두려울 바가 없어. 전부 생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제대로 알면은 지혜로서 그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사유제법 역부연하야 모든 법을 다 사유해봐도 또한 다시 그러해. 뭐 어떤 특정한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의 괴로움, 어떤 경우의 문제, 어떤 경우의 일이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유제법 역부연하. 모든 법 속에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 어떠한 문제, 그게 다 이 속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사유도 또 한다.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대개 어떤 문제 크게 이제 고심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내 경우하고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내 경우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제법이 역부연이라 모든 법 똑같이 그 원칙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삼세 추구 불가득이로다. 삼세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추구해봐도 얻을 수가 없더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다. 저 그 원칙 속에 그 원리 속에 다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그 뭐 낱낱이 이제 마음의 문제는요. 낱낱이 경우 따라서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경우 따라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 일체단이라 마치 한 탈의 실을 자르는 것 같아서 한 번 탁 자르면은 거기에 천 가닥 만 가닥의 실 뭉치를 하더라도 동시에 다 잘려져요. 그 불교는 그런 이치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그다음에 저 문제 하나 해결하고 그런 경우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서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생각해서 풀고가 아니야. 전부 내 마음, 내 생각이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려. 만병통치약이야. 정신 문제에 있어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약이 약이야 났으니까 이제 내가 근래 경험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여기 약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혈압약을 먹은 지가 12년, 6년, 2006년경부터 먹었으니까 12년이 됐어. 그런데 내가 그전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 아주 저명한 일본 의사라. 그래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또 수십 권을 사가지고 또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근데 근래 무슨 책이 또 나왔는가 하면 또 그 사람이 쓴 책이야. 그 책은 나는 몰랐는데 어떤 불자님이 내인데 책을 보내줬어. 그 책을.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야. 처음에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지금은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 그래 이제 그게 아주 유명한 의사고 아주 권위 있는 의사고 공부도 많이 했어.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일반 의사들에게 상당히 그 지탄을 받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혈압은 70대는 180까지 정상이다. 그래 돼 있어. 그리고 그전에 그 책에서도 보니까 혈압이 보통 뭐 160까지 괜찮다가 140이 높은 혈압이다. 그렇게 이제 그 의사들이 그렇게 적을 했어요. 학회에서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 그러자 그 혈압약이 수백 원, 100억 원치가 팔려 나갔어. 160에서 140으로 딱 공포하고 나니까 그렇게 140까지 되는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다 약을 먹을 거 아니야. 엄청난 약이 팔려 나간 거야. 그런데 그 의사들의 세미나라든지 뭐 연구비라든지 뭐 그런 돈이 어디서 들어갔냐? 전부 제약회사에서 다 되는 거야. 뭐 그 항공료, 호텔료, 거기 또 이제 진료를 못하니까 의사들 진료 못하니 진료비까지 전부 제약회사에서 다 되는 거야. 그런 음모가 있다라고 딱 거기다 책에다 밝혀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는 단호하게 끊어버렸지. 약을 12년 먹던 약을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저기 부산대학 병원에 내가 정체 심장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어보고 또 약을 또 타먹게 돼 있는 그런 코스라. 사진도 안 찍었지. 사진 찍으러도 안 가고. 더 이상 이제 약, 진료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랬어요. 이제 뭐 결과는 이제 말할 것 없이 좋겠지. 예. 요즘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렇죠. 근래 또 이제 혈압약 문제 그 다 아시죠? 처음에 뭐 50가지인가 뭐 잘못된 약이 나오고 이번에 또 10가지 이상이 또 이제 발표되고 그런데 그 전부 혈압약으로 들어가는 거야. 약이 원료가 뭔지 아세요? 한 80-90%가 전부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의 원료 70-80%가 석유의 원료, 석유에서 원료를 뽑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몸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암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암 치료, 항암제 때문에 사망한다.
절대 항암제 먹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담배보다 더 독한 것은 항암제다 그랬어요. 예. 그런 이야기하며 뭐 등등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책방에 가서 사보세요. 예. 나 그 책하고 돈 관계 없습니다. 그 책하고 그러니까 꼭 사보십시오. 예. 그래 아, 환경 보고 우리가 한번씩 그 무슨 과감하게 뭔가 내 인생 좀 정리할 거 하듯이 책 한 권 보고도 그렇게 과감하게 정리할 거 할 수 있어야지 뭐. 그래서 내가 아주 그 내 그 결단도 아주 내가 칭찬 박수를 보내고 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 그걸 누가 읽고는 신도님이 알지도 못한 신도님들이 책을 세 권을 보내왔어. 그래서 그걸 아주 지금도 그저 수시로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던 것도 읽고 읽었던 것도 읽고. 거기다가 또 이제 줄기세포 이야기까지 해놨어요. 내가 줄기세포에 돈을 수백만을 갖다 넣었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딱 이제 금해져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법으로 제약을 안 받아. 그래서 일본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정없이 비판을 해놓고 그래놨어요. 그런 얘기하며 등등 그렇습니다. 삼세 추구 불가득이라. 능히 과거 필전제하고 이거는 시간의 문제인데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한 생각을 마음에 떠올려서 능히 과거에 들어가서 전제를 다 마치고 과거에 들어가서 전제는 뭡니까? 미래요. 미래를 다 마친다 하는 말은 과거 생각 속에 미래가 다 있고 미래 생각 속에 과거가 다 있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니까 한 생각이 한량없는 세월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능히 미래 필후제라 그랬어요. 능히 미래에 들어가서 후제 뒤를 다 마친다. 마치며 능히 현재 일체처 하야 능히 현재 일체체 요건 이제 공간의 문제라 앞에 한 첫 줄은 시간의 문제고 일체체 들어가서 상권 관찰 무소유로다. 항상 부지런히 관찰해서 있는 바가 없음이로다. 있는 바가 없음을 관찰한다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의 상식에서 좀 깨달은 지혜의 눈이 열린 불보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시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가설이야. 시간도 가설이고 공간도 가설이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경우 따라서 다르잖아요. 아주 급한 일에 누구를 기다리면 1분 1초가 그렇게 긴 거예요. 일일이 여삼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지나가는 것이 3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전부 그건 뭐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야.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절대.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야 그런 게 뭐 자유야지하죠. 그다음에 수순열반 정열법하야 열반의 정열법을 수순해서 주어 무쟁 무소이하며 무쟁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데 머물러서 의지하는 바가 없으며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여 실제 무여등하여 마음이 그 실제와 같아서 마음이 곧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는 진리니까요. 마음이 진리와 같아서 더불어 같으니까 같을 것이 없어. 그래서 전향 보리 영 불태로다 오로지
보리에 깨달음을 향해서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강원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노스님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학인들이 깝깝하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이제 마음에 잊히니까 서로 답답하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깨달아야 알지 깨닫지 못하고 알겠나? 그러더니 깨달아야 알지 깨닫지 못하고 알겠나? 여기 전향 보리 영불태라. 그래서 깨달음을 향하는 거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눈을 좀 더 뜨고 눈을 좀 더 뜨고 그래서 확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6일 7일 만에 깨달음을 성취했듯이 그렇게 궁극에는 깨달음만이 해결책이다. 그런 뜻이죠. 수재성행 무태급하고 수성한 행을 모든 수성한 행을 닦아서 물러서거나 겁을 내지 않고 안주보리 부동요하여 보리에 깨달음에 안주해서 깨달음의 이치에 안주해서 동요하지 아니하고 불급보살 여세관과 부처님과 그 다음에 보살과 그리고 세상 일반 사람과 그런 말입니다. 세간이라는 건 세상 일반 사람과 진어 법계를 계명여로다 모두 법계를 다 밝게 아는다다. 그러니까 수성한 행을 닦으면은 그리고 보리에 안주하면은 안주하면은 부처님의 경계, 보살의 경계, 세간의 경계 전부 다 일체 법계까지를 다 환하게 알게 된다. 욕덕 최성 제일도 하여 최성 가장 수성한 제일 가는 도를 얻고자 해서 위일체지 해탈왕인 된 일체지 해탈왕을 위하고자 할진된 그런 뜻입니다. 위하고자 할 되고자 할 해탈왕이 되고자 할진된 일체지가 해탈왕이고 해탈왕은 해탈의 왕은 뭡니까? 일체 지혜를 얻은 사람. 그 부처님이죠. 궁극적으로 일체 지혜를 갖추고 해탈의 왕인 부처님을 부처님이 되고자 할진된 응당 속발 보리심하여 응당이 빨리 보리심을 발해서 응당 속발 보리심 속히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영진 제루 이군생 여다 영원히 모든 번뇌를 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덕이 다 번뇌 때문에 새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번뇌를 루라고 그래 셀루자 그럼 번뇌 때문에 본래 갖추고 있는 공덕도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공부 좀 해놓은 것도 다 새어나가 그만 번뇌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조금 이제 공부가 될 만하면 또 딴 일이 끼어들어가지고 또 이제 간단히 생기니까 중간에 끊어지니까 그만 그새 또 이제 공부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뭐 한 달에 두세 번씩이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염화실에 들어와서도 하고 TV에서도 보고 그렇게 또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속이 돼야 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루라고 하는 모든 번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다 한다 세워나가는 일이 없게 한다 그래서 군생을 이롭게 할지어다 그 말입니다. 대지의 현전이라 큰 지혜가 앞에 나타나다. 취향보리 심청정하며 보리에 취향해 깨달음 보리라고 하는 거 보리심 보리심 여기는 초발심 공덕품이니까 그 마음이 보리심이니까 보리심에 취향해서 청정하며 공덕이 광대야 불가설이라 공덕이 너무너무 크고 넓어서 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위리 중생 고칭순하노니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설명하노니 여동 재현은 응 선청이하다 그대들 모든 현인들께서 우리 환경 공부한다 하면 현인은 돼 있잖아요 일단은
응선청이여다 응당히 잘 들을지어다. 무량세계 진위진하야 무량세계가 모두 먼지가 되어서 먼지라고 치고 낱낱 먼지 가운데 무량찰이었던 낱낱 먼지 속에 한량없는 또 세계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것도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이치 가지고 자주 언급한 바입니다. 기중재불 계무량을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이 또 한량없이 계셔 먼지 먼지마다 그 부처님이 한량없이 계셔 우리 한 몸 속에 뭐 내가 너무너무 듣기 싫도록 언급하는 백조세포가 있다. 그 백조세포 속에 또 백조세포가 있어. 그 백조세포가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다 한량없는 부처님이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치가. 유능명견 무소치로다. 신령명견 다 능히 밝게 보아서 그러한 이치를 밝게 보아서 취하는 바가 없음이로다. 뭐 한량없는 부처님이 있다 하니까 덥석 뭐 끌어안거나 넘어가거나 그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선지 중생오대 무생상하며 중생을 잘 알아 중생의 입장을 잘 알아다 알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며 선지 언어오대 무어상하고 말을 잘 알되 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또 없고 어제 세계 신무에 하여 모든 세계의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실선 요지 무소착이로다 다 잘 요지해서 다 알아서 집착하는 바가 없음이로다. 기심광대 여허공하여 그 마음이 광대해서 허공 것 같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허공 것 같아요. 저기 그 능경에는 공생대각 중에 여해 일구발이라 허공이 이 드넓은 허공이 뭐 그 허공 참 멀리까지 가는데 수십억 광년이 걸리는 그 드넓은 허공 그 넓고 넓은 허공도 우리 한 마음 가운데서 생긴 것이 여해 일구발이라 저 드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 생기는 것 같다. 태평양 바다는 우리 마음이고 물거품은 허공이야. 허공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비유하자면은 물거품 하나와 같아. 태평양 바다의 물거품 하나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심이 광대해서 여허공하여 삼세사를 실명달하고 삼세 일, 과거, 현재, 미래 일들을 다 밝게 통달하고 일체 유혹 개제멸하여 일체 유혹을 그 이치의 어두운 것이죠. 이치의 어두운 유혹들을 다 제해서 소멸해서 정관 불법 무소치로다 불법을 깨달음의 법 그렇게 해야겠죠. 뭐 부처님의 법이라기보다 깨달음의 법을 정관해서 바르게 관찰해서 취하는 바가 없음이로다. 시방무량 제국토에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국토에 일념왕래 신무착하야 일념으로 왕래해서 마음에 집착이 없어서 그러니까 깨달음의 그 경지에 오른 보살의 그 마음은 일념의 시방 제국토를 다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바가 없어. 요달 세간 중고법이 세간의 온갖 고통의 법이 세간 세상사는 뭐 고통 덩어리죠. 문제 투성이고 고통의 법이 실주 무생 진실제로다. 다 무생 생함이 없는 진실한 제 진실한 경지에 머물 것을 요달하도다. 요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도 곧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도 곧 진리다. 병도 진리다. 어려움도 진리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양념이 쳐져야 지혜라고 하는 양념이 쳐져야 그게 고통도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 고통도 이게 진리다. 내가 당연히 이 고통 받을 일을 했다.
지혜라고 하는 양념이 쳐지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생각 못하죠. 그저 고통만 붙들고 늘어져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희고한가, 그냥 그 고통과 어떤 팔자 뭐 그런 그 일들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탄을 하지. 아,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그 이치로 예, 다가오면은 아, 망하는 것도 진리구나, 고통도 진리구나, 그렇게 해서 안 망하고 안 망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이쯤 돼야 돼. 그렇게 하고도 망하지 아니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이쯤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진리인 줄 알기 이전에 그런 사실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더 뛰어난 진리죠. 그렇습니다. 무량난사 재불소의 한량은 불가사의한 생각하기 어려운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실왕 피해 다 그 법회 그 대중 모임에 가서 근알하다 이근알 부지런히 근 배알한다 하는 알자하고 칭견한다 하는 근자예요. 볼견자 본 볼근자 보고 배알하는 도다. 부처님 처소니까 무량난사 재불소니까 무량난사가 어딥니까? 온 우주, 온 법계, 온 세상, 온 나라 모든 생명체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들입니다. 다 그 생명체들이 사는 곳에 전부 법회 대중들이요. 거기서 다 부처님으로 알고 법회 대중들로 알고 칭견하고 배알하고 그래서 상이 상수 문열애와 항상 상수가 돼서 그 가운데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열애와 보살이 소수제 원행 닦는 바 모든 원행을 질문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화엄행자들은 상이 상수 항상 상수가 돼서 어디 가나 아 내가 화엄경 배웠는데 내한테 물어봐 이쯤 돼야 된다고요. 뭐 상대야 주전없다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쯤 돼야 됩니다. 어디 내가 화엄경 공부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화엄경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런 그 이치들을 적용시키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열애와 보살이 닦은 바 소수 닦은 바 모든 원행 원과 행을 질문함이로다. 아니 부처님은 어떻게 했는가? 보살은 어떻게 했는가? 심상 응념 시방불호대 마음으로는 항상 시방 부처님을 응념하되 기억하되 이무소이 무소치로다 의지하는 바도 없고 취하는 바도 없다. 우리가 모든 부처님 그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부처님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한 차원 높여서 이 화엄경에서 법신불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산천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하는 그런 그 관점과 그 다음에 이대로가 화장장음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제가 표현한 화엄경 사국에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환희로우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장장엄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것을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화엄경 사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무소이 무소치 의지할 바도 없고 또한 취할 바도 없다. 취하고 뭐 의지하고 할 게 없죠. 뭐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